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홍자매농원 농부의 하루 일상을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저는 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실련 회원으로 있다가 참여연대 쪽으로 활동을 특별히 하는 건 없이 회비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9차 정기총회가 온라인상으로 제가 직접 오프라인에 참석하지는 못하고 온라인상으로 정기총회에 참석을 해서 진행 과정들을 참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 표결에도 저는 기존 표결 안건을 메일로 보내줘서 카톡으로 보내줘서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문화는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 우리 사회에 이런 온라인 회의가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가장 참담했던 부분들은 이런 회의 방식이라든지 결정 과정이 좀 뭐랄까 민주적이지 못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역사회의 특성이라든지 또 아직까지 민의가 그렇게 다다르지 못한 부분에 혼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 시정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이런 참담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회의 문화는 앞으로 많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농원 복숭아 여기 거반도 복숭아 농원인데요. 트랙터로 로타리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일본 쪽의 과원들을 보니까 이 초생개발을 하면서 트랙터 로타리를 통해서 제초 작업 겸 평탄화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간격을 두둑간 간격을 7m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늘릅니다. 그래서 평탄화 작업도 할겸 해서 간단히 노트를 쳤는데 산 쪽에는 아직 음지라서 땅이 녹질 않아서 산 쪽은 노타리를 녹으면은 그때 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노타리를 치면서 이제 과거부터 느꼈던 사항이지만은 기농이나 기촌을 해서 작은 텃밭을 하더라도 일조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특히 겨울철에 이럴 때 일조량 부분을 잘 확인하신 후에 농기를 구입하는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행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사는 주거주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은 농업용 농지도 일조량 그리고 통풍 또그 농업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로는 접근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1년 이상 필요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분과 함께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농부의 일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